아, 일단은 제가 좀 인사를 제가 좀 드릴게요. 왜, 그동안 왜? 좀 왔네. 많이 보고 싶으셨죠, 여러분? 제가 너 게스트해? 뭐 오늘 게스트야? 오늘 게스트 아니야? 게스트야? 뭐야? 게스트야? 아니 진짜로 너무 죄송하고. 아 그러면 미안하면 뭐 한 10만 원씩 해서 돌리든가. 그래. 그냥 와서 말로만 뭐 미안하다 누가 못해 말로는 다. 다시는 제가 아 맞아. 빈자리가 근데 진짜 우영아 빈자리가 진짜 빈자리가 다들,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. 제가. 근데 뭐 라도 형이 뭐 진짜 뭐 빵빵 터뜨렸다면서. 잘했어. 아 진짜 잘하더라. 아 나 어제 방송에서 제일 웃겼 개인적인 그 취향으로 제일 웃겼던 부분이 수기 누나 나올 때 자막으로 명예훼손.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이러는데 명예훼손 이렇게 했더라고. 명예훼손 이렇게. 그거 너무 웃겼어 진짜. 여기 익숙합니다. 한번 왔던 곳이죠? 네네. 맞아. 우영이 생일잔치 했던 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오늘은 이제 좀 선선한 가을에 어울리는 드레스 코드를 드렸습니다. 바로 가을 운동회. 아 좋습니다. 각자 좀 컨셉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저는 그야말로 유치원 가을 운동회 있잖아요. 우리 어린 친구들의 이 노란 색깔 운동복과 그 당시 근데 이 얼굴이 그 키스해도 돼? 그 우리 사진 공부 그거 아니야? 아주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에요. 입술 빨갛게 칠하지 오늘. 네네네. 귀엽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 유치원생. 네 유치원생. 유치원생. 저는 약간 교포학생. 미국 미국. 미시간. 미시간. 미시간 초등학교. 지방간 아니야 지방간. 미시간. 미시간 아니고 미시간 학생. 저는 진달래 중학교 2학년. 나엘이라고 해. 나엘이. 또 명예훼손. 나엘이. 여기. 야, 나엘이 무슨 훼손이야? 나엘이라고 해. 아, 나엘이. 오늘 진짜. 한일을 잡을 거야. 저는 그냥 저 어릴 적에 그냥 그 가을 운동회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초등학교 때? 네, 그냥 기본적인 어떤. 그때 인물도 많이 입었어, 이렇게. 네,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. 그치. 근데 너는 왜 멋있게 입고 왔어, 또? 왜 멋있게 입고 왔어? 너 왜 체육 선생님이야? 그게 아니라 제 컨셉은 그거예요. 저희 조카가 이제 한 1년 반 됐거든요. 한 3, 4년 있으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제가 삼촌으로 참관했을 때 룩. 그거를 입고. 그때 입어, 그때. 그래. 오늘은 이런 걸 입어. 야, 나는 뭐 조카 없어? 야, 나는 조카 없냐고. 봐봐, 재밌잖아, 재밌잖아. 얼굴만 재밌어. 눈에 뭐 안 쪽팔리냐? 봐봐, 얼굴만 봐도 재밌잖아. 내가 오늘 뭐 있으라고 한 거야? 재미있어. 많이 까부는 거 아니, 재밌잖아요, 얼굴.